안녕하세요, 빠키입니다. 얼마 전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죠. 국뽕이 마구 차오릅니다. 그런데 기생충은 영화만 있는 게 아니죠. 국뽕 차오르는 만화판 기생충 아기공룡 둘리, 아기공룡 둘리라 쓰고 아기공룡 둘리라고 읽죠. 오늘은 만화계 3대 현자 동로청량님 일당남 진정한 소드마스터 고길동의 소름돋는 비밀 탑5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길동의 외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170cm 정도 돼 보이는 대한민국 평균 키, 아재컷의 정석인 2대8 가르마, 유독 흰자가 돋보이는 동그란 사백안, 심술궂게 툭 튀어나온 입. 사실 알고 보면 나쁜 캐릭터는 전혀 아닌데 악역 이미지는 얼굴이 다 했죠. 이 사진을 봐도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는 악당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길동의 실제 모델이 있는 거 아셨나요? 짜자잔. 김수정 작가의 옆집에 살았던 고춘식이라는 국어 선생님인데요. 작가가 존경하는 멋진 인품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싱크로율 100%로 완전 똑같이 생겨서 화제였죠. 자세히 보니 고길동도 착해 보이네요. 은근 잘생기신 것 같고, 그쵸? 고길동 외모 재평가가 시급합니다. 고길동가의 가계도입니다. 식객들 포함해서 8인의 대가족이죠. 만년 과장이지만 대식구를 먹여 살리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 고길동과 아내 박정자, 그 자녀로는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 그럼 희동이는? 고길동 처남부부의 아들로 잠시 입양되어 있는 상태이죠. 지금까지 셋째 아들인 줄 알았던 나란아재. 희동이의 부모님들이 영국으로 유학 가게 되면서 고길동 집에 맡겼다고 합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갓난아기를 맡기고 떠나다니 후덜덜 하네요. 그리고 고길동의 하드카운터 둘리, 또치, 도우너. 이 중 둘리는 2007년 1월에 공식적으로 입양된 거 아시나요? 도봉구청장 방침 1608호에 따라 고길동 박정자의 아들로 둘리를 입양한다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식적으로 발급했습니다. 실제로 도봉구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빼박 둘리를 평생 키워야 하는데 제가 다 아찔하네요. 연봉 6천만원에 2층 집까지 소유하고 있는 가정식! 우리의 가스팩 길동 아저씨가 피식 웃습니다. 만년 과장이긴 하지만 광화문 소재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자가용이 흔치 않던 시절에 SUV를 몰고 다니죠. 취미는 무려 LP판 모으기에 양주 모으기입니다. 냉장고에는 항상 먹을 게 넘쳐나는데 심지어 냉장고가 두 개이죠. 일반 냉장고, 관냉장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바로 집인데요.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2-2번지에 위치한 이 집은 전망 좋은 우이천 근처에 있고요. 무려 방 5개, 정원 딸린 2층 집에 좋게 100평은 되어 보이죠. 100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330제곱미터인데요. 현재 쌍문동의 제곱미터당 시세는 395만원이므로 최소 13억 예상합니다. 고길동은 과거에 두메산골 초가집에 살았는데 대졸이 드물던 시기에 인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상경에서 자수성가한 거라서 대단하죠. 짱구 아빠나 고길동 아저씨나 갑자기 거리감 느껴지네요. 고길동이 대단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아닌 둘리, 또치, 도우너, 마이콜 4대 빌런이 날마다 사고를 쳐대도 파산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고 친 금액들을 대충 살펴봐도 후덜덜합니다. 8인 가족이니 생활비만 연간 최소 4천만원 예상해 구입한 지 이틀 된 카메라 파손으로 20만원, 도우너 등장으로 난장판을 만들어놔서 집이랑 식탁수리비 150만원, 애지중지하던 레코드판 50장 파손으로 100만원, 낚싯대, 구두, 양주병 모두 파손으로 200만원.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도우너가 자기 생일 안 챙겨준다고 집안의 모든 물건을 부수고 케이크를 1986개나 만들었죠. 가구값은 300만원, 케이크 한 개당 5천원 가정시 400만원. 자기들끼리 칼싸움 한다고 장독대 박살내고 현관문 아작내고 집을 난장판 만드는데 복구비만 최소 300만원 예상하고요. 활용 점정으로 꼴뚜기별 왕자 일당 때문에 집파괴 1콤보. 희동이랑 도우너가 물총놀이 하다가 집파괴 2콤보. 시세 기준으로 했을 때 26억원 예상합니다. 매 화마다 이렇게 피해를 끼치니 피해 금액만 최소 30억원은 훌쩍 넘을 듯 한데요. 짱구가 사고치는 건 정말 귀여운 수준이었네요.
우리의 빌런 일당들은 금전적 피해만 끼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 피해도 장난 아닌데요. 영의 뒤를 쫓아온 둘리를 집에 들인 게 화근이었죠. 이놈의 둘리는 자기 친구들이랍시고 타조, 외계인, 심지어 음악한다는 옆집 백수까지 끌어들여서 하루도 속 편한 날이 없이 대형사고를 쳐대죠. 이랬던 고길동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원래는 76kg의 통통한 몸매였는데 둘리가 오고 나서 스트레스 때문인지 66kg으로 훌쭉해집니다. 웃긴 건 빌런 일당 들이 사라지면 몸무게가 다시 불어나죠. 소화불량에 스트레스성 탈모는 물론이요 정신병까지 합병증으로 걸렸다고 푸념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고를 쳐대는데 멀쩡하면 그게 더 이상할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뿅망치자 고길동 아저씨는 손해배상은커녕 주먹도 아닌 뿅망치로 모든 걸 대신하죠. 그래도 우리의 빌런들은 자기들이 한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고길동 아저씨만 욕하는데요. 뿅망치가 아니라 그냥 망치로 쳐맞아야 정신 차릴까요? 이놈들 제가 대신 잡으러 갑니다. 뿅. 후광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아재입니다. 맨날 피해만 보고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는 왜 악당으로만 보였을까요? 이래서 사람은 철이 들어야 하나 봅니다. 어른들만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고고 고길동.